다음 물리학 강연은 기후변화 분야입니다. 그 포스텍 환경공학부 국종성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는 이른 나이에 이미 기후 분야에서는 대가의 반열에 오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장래에 교수님처럼 훌륭한 기후학자가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러려면 어떠한 연구가 필요한지 혹시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대가란 말은 감사하긴 한데 아직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 같고요. 저는 뭐 지금까지 그 우리 지구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재밌게 연구를 해오고 있는 사람인데 기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다면은 누구나 기후변화 연구를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예전에는 이제 기후변화라는 거는 대기와 해양 뭐 이런 뭐 지구과학적인만 했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지금 고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식물이 숨을 쉬는 게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융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기후변화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좀 더 포괄적이고 융합적으로 네. 네, 그렇게 사고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저한테 필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예. 자, 오늘 강연에서 이제 기후 모형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자연과학, 뭐 물리나 생물, 화학 이런 것들은 보통 실험실에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얻어냅니다. 근데 저는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구를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지구는 소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구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의 지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구와 똑같은 물리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드는데 이거를 기후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은 오늘 강의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국종성 교수님의 강연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분야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국종성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홍대 국종성입니다. 이번에 2021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에 앞에 그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물리학 쪽에서 이제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이 이제 더 받으셨는데요. 프린스턴 대학의 숙키 마나베 교수님과 그 다음에 클라우스 하세만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기후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 노벨 수상자가 발표된 이후에 저같이 이제 기후를 연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라는 거는 뭐 아주 넓게 보면은 응용 물리, 응용 수학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학문의 기후변화라는 분야가 학문 분류가 다릅니다. 지구과학으로 분류되어 있죠. 근데 엄연히 지구과학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노벨 물리학상에 지구과학을 하시는 기후변화를 하시는 두 분을 수상을 했다. 이거는 뭔가 노벨 재단에서 뭔가 강력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요? 저는 이 카툰이 이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2년 동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랑 굉장히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저는 아마도 우리 인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조만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승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뒤에 보이시지만은 더 센 놈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센 놈이 기후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가 이제 아주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현실에 굉장히 닥쳐 있는 우리가
바로 극복해야 될, 우리가 바로 실천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점을 노벨 재단에서 뭔가 강한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기후학자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서 거의 보시면 이게 이런 노벨 재단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이해해 지대한 공헌, 그 다음에 지구 기후를 물리적으로 모델링하고 기후 변동성을 정량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지구 온난화 예측의 기여. 이게 노벨 수상에 대한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복잡하게 이해한 지대한 공헌. 이거는 뭐 앞서 강연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구가 가지고 있는 기후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나인 우리 지구를 이해해야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두 번째 문장이 이제 문제인데요. 지구 기후를 물리적으로 모델링하고 기후 변동성을 정량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지구 온난화 예측에 기여했다. 아, 마지막 문장인 지구 온난화 예측에 기여했다. 이건 딱 귀에 딱 들어오는데 그 앞에 말이 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일은 이 앞에 문장을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게 이제 저의 오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풀기 위해서는 먼저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96개, 2015년에 196개국의 국가에서 모여서 파리 기후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파리 기후협약의 가장 핵심 숫자가 있는데요. 그거는 2도씨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산업화 이전의 지구 온도에 비해서 지구의 온도를 2도씨 미만으로만 높이려고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자. 이게 파리협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2도일까요? 왜 3도면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엄청난 우리가 그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지면서 탄소를 저감하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도라면은 전 세계의 기후의 전략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훨씬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2도씨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2도씨인 지구와 3도씨인 지구를 누군가가 예측을 해보고 아, 3도씨 돼선 절대 안 돼. 2도씨 정도로 맞춰줘야 돼. 이런 걸 했다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질문이 있죠. 그럼 2도씨 지구를 우리는 어떻게 아는 걸까요? 우리는 가본 적이 없는데. 자, 그 올해 2021년도에 IPCC 기후변화 6차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IPCC 보고서는 현재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보고서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색깔처럼 우리가 2050년 정도에 탄소 중립을 딱 지키게 되면은 지구의 온도가 이 정도로 2도씨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속도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면은 지구의 온도가 약 5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것도 이 내용도 자체도 재밌긴 하지만 저 여기서 이 질문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측한 거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증가하면은 지구 온도가 이렇게 증가한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그거는 기후 모형을 이용해서입니다. 자, 기후를 예측한다, 기후변화를 예측한다 이 말은 여러분 생각하시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미래의 변화량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특히 이제 대기, 해양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해가지고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방정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이게 지금 미분 방정식인데요.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 근데 요새 그 기후변화는 대기뿐만 아니라 해양, 다른 요소도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면, 식생, 에어로졸, 탄소순환, 생지화, 그러니까 이 바다 속에 있는 플랑크톤 이런 것들도 모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연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후에 그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이 지구를 보시는 그림처럼 잘게 쪼갭니다. 정육면체 또는 다른 뭐 다른 도형을 이용해서 잘게 쪼개가지고 각 격자마다 그걸 격자라고 하는데 그 격자마다 이러한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풀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쪼개다 보면 이게 격자의 크기인데요. 격자 크기 예를 들어서 100km 정도로 짧다. 그러면 보시면 100km라고 하면은 보시면 우리 한반도는 사실 몇 개 안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천만 개의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뭐 여기 수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손으로 풀면 되게 좋겠는데 5천만 개의 위 방정식을 손으로 푸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컴퓨터 코드로만 해도 10만 줄 이상의 엄청난 코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엄청난 이 기후 모형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인류가 개발해 왔을까요? 이 기후 모형은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여러 번의 혁신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최초의 이게 70년 전에 최초의 수치 모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날씨 예측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차니 교수님하고 폰 뉴만 교수님입니다. 이분들이 날씨 예측에 성공했는데요. 이때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방정식보다 훨씬 간단한 모형 가지고 날씨 예측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연구를 50년대에 진행하다가 여기 보시면 그 스마고니스키라는 분이 이 연구팀에 조인하게 됩니다. 이분인데요. 이게 조인합니다. 이분이 향후에 이제 기후를 모의하는 기후 모형 개발에 이제 앞장을 서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노벨 수상자를 저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기 만아베 교수님은요, 저도 사실 한 10여 년 전에 서울에서 뵌 적이 있는데요. 1931년에 일본에서 출생을 하셨고 동경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 박사를 졸업하자마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분 스마고린스키 이분이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의 내셔널 웨더 서비스에 이제 가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내셔널 웨더 서비스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기상청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수치 모형을 통해서 대기를 모의하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63년에 프린스턴 지구물리 유체 연구소를 옮겨가지고 평생을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 조금 소개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분이 뭘 하셨냐면 1965년에 세계 최초로 3차원 대기 대순환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대기 대순환 모형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대기에 대한 수치 모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정식 있죠? 그 방정식을 전 지구적으로 푸는 모형을 대기 대순환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최초로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를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가 대기 복사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라는 게 이 수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최초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969년에 기후 모의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수치 모형은 대기만 중점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당연하게 해양과 대기를 같이 모양이 됐지만 최초로 1969년에 만아베 교수님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수치 모형을 개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74년에 대기 두순환 모형이 대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이제 사람을 그릴 때 머리, 몸통, 팔, 다리 이것만 그린 상태였다면 이 1974년에 눈, 코, 입을 자세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진보를 이뤄냈고요. 75년 예, 굉장히 중요한데 75년에 최초로 지구 온난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우리 지구가 어떻게 바뀔 거야 이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5년 전에 지금도 지금은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굉장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느렸을 거거든요. 이거를 전 지구에 대해서 이게 그 편미분 방식을 풀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마나바이 교수님이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지구를 전체를 하려면 너무 계산량이 많으니까 한 6분의 1 정도로만 잘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반구와 북반구 있는데 북반구만 하고 그 다음에 경도가 0도부터 360도 있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인 이것만 해서 최초의 기변화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키 마나베 교수님의 업적은 이렇게 초기 기후변화를 주도했기 때문에 초기의 기후변화가 되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그 중에서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가 CO2 농도가 두 배 증가하면은 지표 온도가 한 2.4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 당시에 다른 방식으로 예측해보니까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증가하면 한 1도 정도 증가할 거야 이런 예측이 대세였거든요. 근데 최초로 이 대기대수란 모형을 이용해가지고 기후변화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현대의 기후의 모형 추정치를 보면 약 2.5도에서 4.5도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45년 전인 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분들이 탁월한 그 식견을 가지고 예측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나베 교수님이 이제 발견한 주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CO2 농도가 증가하면 우리가 알듯이 지면의 온도는 증가합니다. 근데 마나메 교수님이 예견을 하셨어요. 성층권 온도는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층권을 관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추정을 한 겁니다. 아마 그럴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수십 년 후에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실제로 온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연과학은 먼저 발견을 한 다음에 그거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이 경우에는 먼저 예견을 하고 그걸 관측으로 다시 증명하는 굉장히 좀 반대 상황으로 된 거죠. 그만큼 이 통찰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그 기후회의론자라고 많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그분들 중에 주요 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태양활동, 태양열이 많이 와가지고 태양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45년 전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활동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면 성층권, 오존이 있는 성층권도 온도가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온도가 반대로 간다는 것은 태양활동 때문에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CO2 농도가 증가되면 여러분 북극곰의 눈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되면 북극지역의 온도가 제일 민감하게 바뀐다. 이런 것도 마나베 교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하세만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하세만 교수님은 1931년에 독일에서 출생하셨는데요. 마나베 교수님과 동갑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함부르크 대학에서 이제 물리학 박사를 받고 그리고 미국에서 좀 왔다 갔다 하시긴 하셨지만 함부르크 대학에서 쭉 연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근데 그 기후변화 연구를 주도하는 독일에 MPI 기상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초대 소장으로 취임하신 다음에 은퇴하시기 전 1999년까지 소장을 역임하셔서 기후변화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한 업적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업적이 기후 예측성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후가 과연 예측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추운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루하루의 온도를 보면은 오늘보다 내일이 뭐 5도가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일보다 모레가 5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온도와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기후변화를 예측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를 예측한다는 거는
저 먼 100년 후에 이게 1도가 올라갈까? 2도가 올라갈까? 이런 거를 예측하고 있는데 하루만 해도 이렇게 5도씩 바뀌는데 이게 과연 예측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를 할세만 교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보시는 첫 번째 위의 그림이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날씨 보시면 굉장히 무질서하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무질서 신호가 있지만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들 수학적으로 적분하게 되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굉장히 좀 더 긴 규모의 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대기라면 이게 해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해양의 이 X라는 게 해양의 변동인데요. 이 대기가 아무리 해양한테 이르지만 해양은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이것들을 적분한 결과가 해양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양을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적분하면 이렇게 아주 긴 시계로 기후변화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브라운 운동 개념을 기후 연구에 그 당시에 이제 적용을 한 건데요. 무작위적인 날씨의 변동이 있는데 이게 느리게 변하는 기후 변동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이 이렇게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기후 변동하고 변화가 예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의 연구를 토대로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엘니뇨하고 라니냐 들어보셨죠?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낮아가는 걸 엘니뇨 라니냐라고 합니다. 근데 엘니뇨와 라니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대기와 해양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서로 대화를 해요. 물론 말로 하진 않지만. 네? 그래서 대기는 열대의 대기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해양한테 시그널을 줍니다. 자, 엘니뇨를 발달시켜. 그다음 라니냐를 발달시켜. 이렇게 빠르게 엘니뇨 발달시켜, 라니냐 발달시켜, 엘니뇨 이렇게 빠르게 얘기를 합니다. 해양은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다 듣지만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종합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반응해서 충분한 시그널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드디어 해양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양이 엘니뇨로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엘니뇨로 갈 거야. 너도 따라와. 그렇게 되면 해양이 먼저 움직이면은 대기가 그 해양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엘니뇨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시그널을 계속 더 주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대기 중에 항상 그렇지만 말 안 듣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작용을 하지만 대부분의 다수가 대기가 이렇게 따라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니뇨가 쭉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그널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엘니뇨 시기에 한반도가 따뜻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에 있는 열대대기의 시그널에 의해서 둘 사이의 의견 교환에 의해서 엘니뇨가 결정되면 우리는 열심히 그 해양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그널이 보이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 올해 겨울은 엘니뇨가 올 거니까 따뜻할 거야.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에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할세만 교수님의 업적은 기후변화 감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셨다는 건데요. 기후변화 감지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올해 10월에 그 뉴스들인데요. 보시면 10월에 32도라니 110년 만에 이상 고온, 그 다음에 64년 만에 10월 한파가 온다. 그러니까 불과 2주 차인데 이렇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은 대부분의 언론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이상 기후들은 기후변화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들은 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정말로 최근에 발생하는 이상 기후들은 다 기후변화 때문일까요? 근데 여러분이 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110년 만에 이상 고온, 64년 만에 한파. 요 얘기는 다시 거꾸로 얘기해 보면 64년 전에 이만한 한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이상 기후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기후변화 감지라는 거는 어떤 걸 하냐면은 이런 이상 고온이 나타나면은 이상 고온은 항상 있을 수 있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러한 이상 고온이 발생할 확률이
원래는 이 정도였는데 그거의 5배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 기후를 정책에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방파제를 세울 때 계획적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해일이 오는데 약 50년 또는 100년 만에 해일을 좀 막을 수 있을 정도 방파제를 세웁니다. 근데 기후변화 감지를 해보니까 그게 원래 100년 만이었는데 기후변화가 되면서 이 확률이 5배로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한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 결정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방파제를 더 높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50년 만에 맞추는 걸 100년 만에 맞추던 걸 50년을 맞추고 이런 정책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정책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세만 교수님의 업적은 기후변화 감지 연구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적 지문법이라는 걸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관측의 패턴과 수치 모형의 패턴을 통해서 인간 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게 뭔지라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온난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IPCC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를 하셨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후변화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유, 복잡계 이해에 대한 지대한 이해, 이 지대한 공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구 기후를 물리적으로 모델링하고 만화배 교수님이 지구 현대의 기후변화 예측하는 모형을 굉장히 토대를 만드셨죠. 기후 변동성을 정량화하고 하세만 교수님이 기후가 왜 예측 가능하고 이만큼은 기후변화 때문이고 이만큼은 기후변화가 없어도 생기는 거야 이런 걸 정량화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 예측에 기여했다. 어떻게 좀 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는 근데 보통은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시면 이런 훌륭한 업적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박수를 치는 자리이긴 한데 이번에 노벨상 수상은 좀 더 우리한테 숙제를 남겨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이런 많은 공을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의 기후가 얼마나 예측 가능한지,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이후에 우리는 과연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원래의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급격한 기후변화, 우리는 지금 현재 조금 천천히 변하는 기후변화만 생각하고 있는데 급격한 기후변화가 진행되는 지구의 임계점은 어디일까요? 과연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지속적인 기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우리 생태계가. 이 생태계가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에 대한 숙제를 이번에 노벨상 그 수상이 남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멋진 강연 해주신 국종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온라인에서 들어온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유튜브 아이디 이승백 6학년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빙하기에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는데 그때 지구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같이 떨어지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빙하기와 간빙기 때 이산화탄소 농도도 같이 변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우리의 화석 연료나 또는 그 열대 우림을 파괴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 빙하기와 간빙기 때는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면은 바다가 차가워집니다. 바다가 차가워지면 여러분 그 탄산 음료를 하시면 차가우면은 이산화탄소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만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온도를 더 낮춰주는 우리가 이런 걸 양의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 의해서 빙하기 때 온도가 낮았던 겁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아이디 문희문희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초창기에는 대기에 대해서만 방정식을 풀었다가 해양이 추가되었듯이
현재의 기후 모형에 앞으로 추가될 수 있는 혹은 추가되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대기와 해양을 하고 있고 요새 이제 그 아까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에서는 이제 생태계, 육지면의 생태계, 해양의 생태계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 좀 부족한 분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남겨진 숙제에 말씀드렸는데 이 빙산이 있습니다. 남극의 빙산. 남극의 빙산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아직까지는 IPCC에 나오는 기후변화 예측 모형에 아직 많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이 언제 갑자기 붕괴되는지 이게 얼마나 쌓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추후에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더 진화된다면 기후변화가 이제 다음 세대로 진화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산화탄소를 인간이 어떻게 배출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제 진단한 다음에 이제 기후 모형에 이제 주입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후와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상 기후가 심각해지면은 우리 인간들이 반성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좀 적게 낼 거예요. 또 경제 규모가 좀 축소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간 자체도 이 모형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형이 앞으로 한 단계 우리가 그 업그레이드된 모형에서는 이런 점들이 고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쪽 앞쪽에. 네, 일단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이제 질문은 그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재난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난들을 기후 모형을 통해서 이전에 발생했던 빈도나 원인들을 조사해서 혹시나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가능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토네이도나 태풍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간의 규모가 굉장히 좁은 운동이잖아요. 지금 기후 모형이 지금 원래 만화배 교수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0km로 시작했다가 지금 100km로 줄어들고 지금 이제 아주 좀 줄어들어가지고 10km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형에서는 이제 태풍 같은 거는 좀 모이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후 변화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태풍의 개수는 줄어드는데 태풍의 강도, 슈퍼 태풍은 자주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연구가 있고요. 토네이도는 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전지구 모형에서는 하지 못하는데 이 모형을 받아가지고 좀 더 이 해상도를 높인 굉장히 이제 지역에 특화된 그런 모형을 해서 그런 연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쪽에.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중간에 기후 관련해서 예측하기 위한 방정식을 짜고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코딩을 누가 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기후를 전공하시는 분이 하신다면 코딩까지 배워야 되는 거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게 아니고 코딩을 하는 전문가가 하게 되면 그 코딩을 하시는 분이 방정식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두 개 중에 어떤 경우인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고 제가 약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잘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은 이 코딩은 만화배 교수님 때는 만화배 교수님이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컴퓨터 언어가 또 발달해 가니까 선진국에서는 이제 기후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그 과학을 하시는 분하고 이걸 직접 컴퓨터로 이제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분리되어서 나타나 연구를 하는 경향이 같이 협업을 하지만 분업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것들이 잘 분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대학원의 학생들은 사이언스도 알아야 되고 코딩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방법도 알아야 되고 좀 약간 만능이 돼야 되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 제가 생각에 앞으로
좀 더 이제 기후 모형이 좀 더 복잡해지고 정말 또 컴퓨터가 엄청 발달해진다면 그게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분업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됐으면 우리가 또 기후 모형 개발에 좀 더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 끝에 쪽에 앉으신 손 높이 들어주시기. 네. 저 좋은 얘기 잘 들었었는데요. 그 복잡계라는 게 초기에 작은 변화량이 결국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 저희가 중국에서 발생한 0.1 마이크로그램짜리의 단백질 조각 때문에 전 세계가 초토화된 것처럼 굉장히 작은 요인이 결국엔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바다에 서식하는 플랑크톤이 전 세계의 비기후를 바꿔버릴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요인들이 있고 그 작은 요인들이 작은 요인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 기구에서 예측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과연 정확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질문을 100% 잘 이해 안 들려가지고 일단은 지구 시스템은 복잡계고요. 여러분들 그 카오스 이론 아시겠지만 뭐. 브라질에서 이렇게 그 나비가 알게 되면은 중국에서 태풍이 생기고 뭐 이게 그래서 굉장히 작은 차이가 미래를 이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복잡계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북극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기후 변화가 되면은 그 식물성 플랑크톤 자체가 더 많이 번성해가지고 지구 그 북극의 온난화를 더 가속한다 이런 것 플랑크톤의 작은 차이가 기후변화를 진짜 바꿀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질문은 시미식스 모형이 정확하다고 교수님은 믿으시느냐? 저는 반만 믿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후변화 보시겠지 저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보시면 이 기후변화 예측이 있으면 그만큼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어떤 레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확히 몇 도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저 같은 사람이 앞으로 연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요인들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떤 요인이 아까 대해서는 뭐 새로운 요인도 추가해야 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가 되면은 이제 비가 오는데 기후 변화가 되면 구름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또 구름이 늘어난다고 치면 구름의 높이가 위에 구름이 많이 증가할까요? 아래 구름이 많이 증가할까요? 이거에 따라서 기후변화의 온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저 높이 있는 구름이 증가하게 되면은 지구의 온난화가 더 빨라질 거고요. 밑에 있는 구름이 증가하면은 지구의 온도가 좀 더 느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의 차이에서 기후변화의 어떤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기후변화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네, 여기 앞쪽에. 이거는 제가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아까 그 IPCC 보고서인가에도 보면은 기후 모형을 통해서 예측한 값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값들은 가장 최근의 값들을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보고서가 발간될 때까지의 여러 번 측정을 해서 평균이나 중간 값을 사용하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같이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줘서 약간 기후 모형 예측에 약간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긴다면 그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그 예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고요. 그 기후변화 보고서가 지금 6차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각 차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기후를 연구하는 그룹 또는 국가에서 6차 보고서를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차 보고서에서는 그 당시 했던 실험으로 결과를 내고요. 6차 보고서에서는 새롭게 한 결과 가지고 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인간이 배출해낸 그 이산화탄소가 약 7%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런 효과가 사실 이제 즉각 반영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미래를 예측하시면 몇백 년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좀 오래 굉장히 큰 일이라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후 모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바로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주제가 주제인지라 질문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수고해 주신 곽정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